우기가 되자 아침 기온이 더 떨어졌습니다. 밤새 추위했던 아이들이 서둘러 마당으로 나옵니다. 해가 비치는 집 밖이 더 따뜻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지만 배고픔은 여전합니다. 오늘도 첫 끼는 물입니다. 이미 익숙해진 듯 어린 동생들은 보채지 않습니다. 공부를 좋아해 늘 책을 끼고 사는 크로딘. 오늘도 어김없이 펼쳐드는데요. 노래 마마? 예. 노래 마마. 책 속에 소중히 간직한 단 한 장의 사진. 어린 동생들은 엄마가 왜 곁에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진만 봐도 마냥 좋습니다. 하지만 크로디는 다릅니다. 엄마가 너무나 그립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엄마가 세상을 떠난 건 작년 이맘때. 그 후 모든 게 변해버렸습니다. 가는 날보다 못 가는 날이 더 많아진 학교. 동생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래도 손에 쥔 연필은 놓지 않습니다. 오전이지만 벌써부터 북적이는 시장. 쌍둥이와 크로딘이 기다리는 사무엘도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경기가 안 좋은 탓인지 가게에도 손님이 없습니다. 한 시간 동안이나 시장에 있는 가게를 다 돌아다녀 봐도 좀처럼 일거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일을 구했습니다. 주문이 꽤 밀린 모양인데요. 바로 배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첫 배달은 감자 20kg. 무게가 상당합니다. 배달해야 할 곳은 가게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 날도 덥고 힘도 많이 들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습니다. 배달할 게 아무리 많아도 사무엘은 참을 수 있습니다. 어제도 일을 못 구해 동생들이 굶었기 때문입니다. 허리 한번 펼 새 없지만 자신을 기다리는 동생들을 생각하며 조금 더 힘을 냅니다.
있어. 다시 다니마.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사무엘. 이틀째 굶고 있는 동생들을 위해 음식을 사야 하지만 사무엘은 연필과 공책 앞에서 머뭇거립니다. 크로딘이 생각난 것이죠. 남자 쓰고 한다. 아이런 자리 좋다. 돈을 벌면 제일 먼저 크로딘한테 새 학용품을 사주고 싶었지만 오늘도 돈이 모자랍니다. 밥을 하기에는 가루가 모자라 죽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묽은 죽이라도 동생들에게는 눈을 떼지 못할 만큼 기다렸던 음식입니다. 음식 냄새가 퍼지자 참는 게 더 힘이 듭니다. 비로소 이틀 만에 먹는 따뜻한 한 끼가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이들의 허기진 몸과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엄마도 그랬습니다. 음식이 부족해 늘 미안해하며 자신의 몫을 나눠줬죠. 해질 무렵이 되자 바람의 온도도 바뀝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그때처럼 바람도 추위도 그대로지만 엄마만 없습니다. 찬바람에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 문간은 늘 엄마 자리였지만 이제는 사무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매일 불러주던 엄마의 자장가는 크로딘이 대신합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래, 다치 미시제, 누구나지. 그래, 드라마체 왕국 구제쿠슈. 오늘은 크로딘의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학교에 가기로 한 날이지만 사무엘도 약속된 일이 있어 나가야 합니다. 물론 완전 제 귀술이 간다지 아스트만 간다고는 빠르고서 중간에 간다지 그렇지서. 크로딘과 사무엘의 발걸음이 초조해집니다. 우리 엄마 하나. 예고. 엄마 하라 하리. 나고 하리. 내가 미치야 물아. 뭐야 이제? 나 세가 아니야 하고 뭐지 시작하게 근데. 근데 귀술.
tubuza hantu twasiga abana kandi nawe kandi nawe warugiye ku ishuri none sinzi ikintu turaza no kubigenza ubu ngubu turabigenza gute ubu ngubu umunsi ni umunsi w'ikizami none turabigenza gute ko twabuze n'ahantu twasiga abana bacu 오빠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속이 상합니다. 이라슈크 무라무지아나 쿠이슈레 탐사슈 무헤 유급을 피하려면 안 갈 수 없습니다. 쿠이치사미 난지 우자누마 난지 이제 쿠이바스 사와바이 오늘 시험이 크로딘에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사무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리 그 기타치 미시제 nuko nta kintu mfite cyo kurya kandi nasize ba murumuna banjye bashora. 우기에는 구하기 힘든 집 짓는 공사 현장 일. 어렵게 부탁해 얻은 일자리입니다. 그래. 밑에 코지 하고 내가 그거 사다 가지. 아까서 가면서 그때 akwa makoso none kufite uyu mwana ndabakaza gute ni umwana umwana nabuza aho namusiga none namusiga cyamushira he kadushake shaka basamushira 공사장에 아이를 데려오면 안 되지만 다행히 사무엘의 사정을 아는 아저씨가 허락을 합니다. 동생은 일하면서도 잘 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앉혀 뒀습니다. 엄마 엄마지 가라 엄마 엄마지 가라 공사장 일은 일당이 높은 편입니다. 대신 노동 강도가 세서 어른들도 힘들어하죠. 하지만 그래서 더 사무엘에게는 놓칠 수 없는 일입니다. 한편 크로디는 아침부터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결국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시작된 시험. 크로딘만 빼고 모두 왔습니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교실로 향하는 크로딘. 이거 크로딘아, 바람 세네자, 마크루. 크로딘아, 코아체레 우이. 나나 워리가 여기 무사로 무사 위치잠. 하나 구슈런 하고 비엠에로 구자 누마나 구슈리고 우고스 우지에 피타이라 우지라 모르고 우차 누마나 와뉴 모르고 너네 센한 모반 모지라 스콘베 카나 나오젠다 바이레로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실로 돌아갈 용기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집에 가기도 싫습니다. 1년 전이었다면 시험을 못 보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서러움이 왈칵 밀려듭니다. 오늘따라 자꾸만 엄마가 보고 싶어집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공사장. 그늘 한 점 없는 곳에서 무지샤는 불평 한마디 없이 형을 기다립니다.
사무엘도 무지샤가 걱정돼 계속하겠다고 우길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생들에게 음식을 주려고 무리를 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공사장에서 쫓겨났으니 당장 다른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수없이 오가던 길을 다시 나서서 근처 작은 밭들이 모여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대부분 소규모 농사라 일거리가 없습니다. 크로딘도 마음을 추스르고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동생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크로딘. 엄마는 공부를 잘하는 크로딘을 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겠다는 꿈도 항상 응원해 주셨죠. 그래서 크로딘은 그 꿈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근처를 다 돌았지만 사무엘에게 일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서성거려도 소용없죠. 예전에는 엄마와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아빠가 떠난 후 사남매를 위해 악착같이 일했던 엄마.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고된 일상을 견디면서도 힘들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죠. 하지만 사무엘은 이 상황을 견딜 자신이 점점 없어집니다. 결국 참고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사무엘도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13살 아이였습니다.
이곳에서 일거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그곳에가 그리비나 비라이. 비나 비라이. 나고 하니까 나고 하트는 어두워. 나로 가르쳐. 어디 어때? 배고픈 동생들을 생각해 용기를 냈는데 선뜻 허락해준 밭주인이 고맙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미 수확이 한 번 끝난 터라 크기가 작은 것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종일 굶은 동생들이 이거라도 먹을 수 있다면 다행이니까요. 한 개라도 더 가져가기 위해서 사무엘은 열심히 흙을 뒤적입니다. 그렇게 30여 분이 흘렀습니다. 그중 괜찮은 걸 주인이 가져갑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오빠가 가져온 감자는 쌍둥이만 먹이기에도 모자란 양입니다. 부족한 양은 채소로 채울 요량이죠. 막상 손질을 시작하자 썩어서 버리는 게 더 많습니다. 배고픈 쌍둥이는 아까부터 사무엘 옆에 꼭 붙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끼이자 마지막 끼니를 준비합니다. 물에 채소와 감자를 넣고 푹 끓인 이것이 사남의 배를 채울 음식의 전부입니다. 바람도 찬데 배까지 고파 지쳐버린 쌍둥이. 사무엘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기다리던 식사 시간. 하지만 달랑 한 접시뿐입니다. 그래도 사남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한 끼입니다.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참아가며 사무엘은 묵묵히 어린 동생들을 보살펴 왔습니다. 사남매의 보금자리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오늘 밤도 서로의 온기에 기댑니다. 그 시스템 말아파 나온 모반님네 나를 찍대 보니 밤이슈리 오늘 내려가는 바나니 마음분들고 가라카노카스. 엄마를 잃은 사남매의 손을 잡아줄 따뜻한 손길이 필요합니다.